구청 지방에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그 마을에 벽사 진경, 작계와 재앙을 물리치고 진경, 복록, 경사스러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마을 도총 앞에서 사자 놀이를 했습니다. 이 사자의 의미는 벽사, 즉 작기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사자라고 합니다. 이 놀이의 또 두 번째 목적은 이 놀이를 통해서 불황민들이 하나가 되고 이 놀이를 통해서 각종 돈과 곡식을 갖고 그 마을의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북총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총군 전 지역에서 연이됐던 곳으로서 오늘은 두 마당 아홉 거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당은 그 애원성 마당, 두 번째 마당은 사자놀이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마당에서는 그 길놀이를 갖다가 전부 다 연행을 할 것입니다. 길놀이는 기수, 그다음에 그 길잡이, 그러니까 저 같은 곡새, 양반, 그다음에 이 놀이에 참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지신밟기, 함경남도 북정지방에서는 매개의식이라 그래요. 귀신을 땅에다 묻는다. 그래서 길놀이를 갖다가 펼쳤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마당에서는 그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고유의 것인데 도청 앞마당에서 이 놀이를 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사 사당, 그다음에 그 곱추, 그다음에 칼춤, 그다음에 그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는 넋두리춤, 그다음에 사자놀이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탈춤하고 오늘 재밌게 보셔야 될 게 대한민국 탈춤 어떠한 곳에서도 없는 퉁소라는 고유한 악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조선시대 성종 때까지만 해도 궁중 정악에 있었던 곳인데 유일하게 지금 함경도 지방에서만 이 퉁소라는 악기가 전승이 되고 있고 이 연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퉁소라는 악기가 여러분들 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리, 염원의 소리, 그다음에 지금같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서 치유의 소리로서 여러분 가슴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Thank you.
국수야. 아이. 양반을 정이 모시려무나 어째서 삐뚝 삐뚝 갈기짜 걸음을 하는고? 아이 재밌나? 아이고 이렇게 모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리야. 네 이놈 어서 양반을 부축하지 못하겠느냐? 그 미안하네. 이놈 봐라. 어서 일어서. 어째, 어째자. 그래. 미안함. 양반을 겸이 모시거라. 이놈 봐라. 여전히 갈짓자 걸음인 걸 보니 네 놈 천성이 그런가 보구나. 이쪽에 가봐이. 아, 저쪽에 가봐이. 어디서 있는 우리 성민네들 우리 최영반의 이런 세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세미가 좋았습니다. 최영반 이 내세미하고 바쁘옵세. 그 이놈 철딱선이 없는 소리 작작해라 이놈아. 아이고 미안하네. 아 최양반 어서 가옵세. 그래 조용히 모시거라. 됐다. 꼭새야. 아예 예 예. 여기가 어디냐? 아, 천양반. 저 산과 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백두산이 저기 저게 뻗어오다가 아, 저처럼 대덕산이 썼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저 한복판으로 남대천이 유유르고 아시푸른 동해바다를 껴안지어놨습니다. 어, 그렇구나. 이 기름진 땅은 숙신이 천년이나 도움했던 중국이라고도 도송마을이 아니겠습니다. 어. 과연 유서가 깊은 고장이로구나. 달도 밝고 산수도 좋고. 야 꼭새야. 아예. 그 이 고을에도 사자놀이라는 게 있느냐? 아 그 북촌 고을에 사자놀이 없는 동네가 어디 있음에? 옳거니 잘 됐구나. 내친 걸음이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꾸나. 아, 제인양반 너들은 싫어하던데요? 자자자자자자 꼭새야. 걔 오늘이 아니. 정월 대보름 아니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예, 불러드릴까요? 꼭새야, 우선 예. 그 퉁쇠 소리가 듣고 싶구나. 그 다른 고을에도 퉁쇠라는 악기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이 하늘 아래 북촌고밖에는 없답니다. 오, 그렇구나. 특이한 악기로구나. 어서 들려주려구나. 예, 불러드리죠. 자! 야, 늑석늑석 운전! 서둡쇼! 훨씬 좋다! 그래! 바로 이거이구나!
얼씨구 좋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헐시고 헐시고 꼭사야. 아, 예. 그 춤추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야. 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들어옵니다. 어, 어서 불러드리거라. 자 안녕. 거스사랑됩쇼. 치고 좋다. 헐치고. 헐치고. 헐시고 잘한다. 헐시고 헐시고 헐치고 서! 꿈을 잡아 빼는 꽃추청접수! 헐치고
화려한 춤사위로구나. 자, 여름에도 서립반서는 충청됩시다. 저 꼭배야, 이게 날 해치려는 게 아니냐? 아, 친구가 어찌 보면서 매진 없음. 오, 그렇구나.
제 곡새야! 곡새야! 아예 이 사자놀이에 어째 사자가 보이질 않는고? 아이 사자가 대롱점을 먹으러 갔습니다. 곡새야, 그 빈정대기만 할 작정이냐? 불러드릴까요? 제발 부탁이다. 어서 불러드리거라. 네, 불러드리죠. 저! 천문행기사! 사자가 나간다! 먹이를 갖다 주거라.
선거 전 여기 들어왔습니다.
오, 그러하냐. 그 전곡으로 우리 마을에 도청도 짓고 소장도 세우고 장학금에도 쓰도록 하여라. 좋은 의견입니다.